배우 하지원이 1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9일 화장품 브랜드 G사는 하지원 씨를 상대로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G사에 따르면 하지원 씨가 회사 주식 30%를 받고도 애초 약속했던 브랜드 홍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G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지원 씨 측은 브랜드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받아 문제가 없으며 또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G사 측과 매니지먼트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더불어 드라마 방영 직전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작이 엇갈림에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지원 씨는 위약 드라마 병원선의 주인공으로 오랜만에 안방극장 팬들을 찾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첫 방송 시청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 단번에 수목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야. 과연 하지원 씨가 앞서 제기된 논란들을 딛고 계속해서 드라마 순항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G사가 하지원 씨를 향해서 지난 29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홍보 활동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8억 6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하지원 씨가 이제 1인 기획사 소속 당시에 대행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을 합해서 총 11억 6천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하지원 씨 측은 해당 회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나서가지고 과연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